도장을 변화시킵니다. 몸풀 연타. 네, 뭐 나름 조합된 애들 나왔네. 세트 메뉴 연타도 나왔다. 장화 극구. 새를 숭배했던 집단. 카카. 케이케이님 반갑습니다. 한계 돌파. 몸풀 한돌. 길 바꿔서 딴 데로 살까? 아이고. 핸드 꼴랑 13장이니까 웬만하면 잡히겠죠? 물론 안 잡힐 수도 있지. 평범하게 첨탑 할 수 있지. 몸풀도 나서. 킹슬 간번이. 저기 가서 제거를 확정으로 하나 보는 게 낫겠지. 라가블린 성불 직전. 아, 미치겠다. 약분 부칼. 부칼 하나 넣으면 오케인가? 약분보다 지금 몸풀 한 돌이 더 나을 것 같고요. 부칼. 부칼 정도 좋겠죠. 기사에 생각나네. 신속 포션 하나 사놓으면은 위험할 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전투 최면 같은 거 나오면 땡큐지. 좁혀는데 동전 진근. 아닌데 한 장 넣는 것도 지금 너무 힘든데.
결국에 몸풀 한돌안 잡히면 그만큼 손해가 커져서. 나이스. 뭐 사신 퇴장. 룬피지 이거는. 야, 사신 없냐? 하나 줘봐. 상점 가서 제거도 하고 저거 사신이나 이런 거좀 찾아보죠. 몸풀기도 났어. 그만 풀어 임마. 몸다 상한다. 주어팸덱. 힘포션. 불조약 나왔고, 저거 나왔다. 기념품 나왔다. 기념품 미쳤는데? 기념품 사면은 힘 산대. 금강처 4개. 금강처 4개짜리. 삽질할까 진짜? 아니야, 제거하자. 제거 쭉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강화할 거 있나? 엘리트 갈까? 의단? 엘리트 갈까 그냥?
위아들 오케이지 이거는. 고기 치약 대신 치약 살까? 치약불 인공물 유물은 못 샀지만 치약이라도. 아씨 노갈? 집을 딜카드가 더 있어? 아닌데 이거면 되는데 이제 스킬 카드만 필요하지. 먹어? 굳이? 사신? 사신은 근데 강화 필요 없잖아. 근데 북할 하나 빼고 다 소멸이라서 조금 그렇긴 하다. 근데 어차피 한두 개 집을 거면은 직접 강화하면 되지. 아씨 잔혹성 괜히 집었네. 이거 정력 이벤트 안 나오나? 행꽃 보는 게 좋을까? 체력 3인데 아니다 얘 잡자. 가툴기 미쳤고 표창은 필요 없는데. 상점가서 하나 더 지우죠. 잔혹성 냅둬도 상관없겠지. 연타도 나왔네. 잔혹성은 정령 먹이. 아. 그 판단 개새 진끈 넣을까? 이게 상태 이상 때문에 룬피의 적 유람님 걸로 갑니다. 근데 태울 게 없음. 차라리 흘려보내기가 낫겠는데. 박치기 안 돌려? 룬피라서 필요 없을 텐데. 그래서 흘려보내기 찾아서 강화하죠. 흘려보내기는 워낙에 등급이 낮으니까. 이거 의단 키울 수 있겠다.
절단 킹 실병. 사신 나오면은 그냥 따갑돼 하면 되는데, 이게 여기서 사신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도 진짜 중요하겠다. 야 너무 센데 사신. 아 진짜 소주. 아 소주 필요없나? 괜히 집은 것 같은데? 포벨 소주 돌릴까? 소주가 너무 매력적이었어. 근데 지금 타수 수비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잼돌아밖에 없네. 룸방구 집을 수도 없잖아 이거. 아, 젠장. 사신점 주세요. 보스 유물 폰멜 타격임. 아, 북한 남겨놓은 걸. 얘네들 두 마리인데. 공포 포션. 이거 드루, 이게 수비 챙기려면은 좋긴 한데, 이게. 안 되겠지? 들어오자라니까. 필내 유갑 같이 잡히면 잡을 수 있는데. 폼타도 뭐 쓰진 않겠다. 뭐야 이건 또. 제발요 살려주세요. 대박. 폼타 버리면 되겠죠? 잔혹성은 정령 떡상 노려봅니다. 정령 부문 온다. 딜은 겁나 센데 수비가 안 돼. 폼타 쓴다며 쓴댔잖아. 그런 적 없는데. 그런 타격 모릅니다. 아 뭐야 왜 저렇게 세? 미쳤네.
아, 이걸 핸드가 이렇게 나온다고? 죽겠는데? 그러네. 소돌 하나 정도. 20몇 댐이냐 이거? 27? 27 4번이면은 아 취약 걸면요 킬각 안 나지? 해시계 대박 대박 해시게임 근데 해시계 시험 뭐냐 드로우가 없는데 아 드로우 어디 주냐 아까 저거 3개 뽑는 거 지우긴 했는데 폼타 있었는데 이젠 없음. 이젠 없어. 미국 가서 아이씨. 잔혹성 인마 이게 문제네. 파열 잔혹성 그런 나약한 콤보보다 지금 힘 훨씬 잘 올리고 있으니까 사신 나오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네, 뭐지? 힘 99가 한번 찍어볼까? 흘려보내기 하나 더 나오면은 흘흘흘흘흘 이렇게 해시계 보면서 되겠는데 아니 해시계 스택 이 스택 쌓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북한을 사천딜 인범인범 같습니다 이거 저거 저 뭐냐 저거 저 능숙 맞나? 강섭 능숙 전천 어 심호흡 해시계 어 능숙이 낫나 강섭이 낫나? 강섭이 낫지 않을까? 아, 둘다 주지. 힘이 높아서 강섭이 나을 것 같긴 한데. 강섭이 나을 듯. 심호흡 강화하자.
상대가 죽으면 수비할 필요가 없다. 정령각 흘려보내기 하나 더 찾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안 나오겠지만. 이러면 순환 되지 않나?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 되는지? 아, 심호흡 있으면 되겠네. 생각해보니까 심호흡 있으면 이게 안될 리가 없잖아. 일단 무한덱은 되긴 됐다. 심호흡 흘려보내기 이렇게 돌리면 돼. 늦게 와서 미안해요. 다음판 보스 유물 스타트 가능. 아, 절벽통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드롭킥은 필요 없지. 감사합니다. 보스물이라니 그런 끔찍한. 연타 소멸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문제긴 하다. 아이, 해시계 못 샀는데.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잔혹성 써도 되지. 넌 잡았지.
아, 서순했다. 흘려보내기 먼저 쓰고 한돌 쓰고 심호흡 쓰고 이게 무언이야? 흘려보내기 먼저 쓰고 한돌 쓰고 심호흡 쓰고 흘려보내기 먼저 쓰고 한돌 쓰고 심호흡 쓰고 이게 강소만방 쓰고요. 근데 이 갓대기 숨만 쉬어도 근육 생김. 사신도 없고 창방에서 로켓 배송 들어오면은 답이 없어. 이거는 포션 잘 나와야 된다. 강화할 거 딱히 없고 유산소 리얼 운동이잖아. 야 저거 나왔다. 불조약 나왔고 구상 나왔고 신속 포션 나왔고 일단 신속 포션은 빠질 수가 없지. 에너지는 굳이 불조약도 강화 못하는 게 좀 그러네. 근데 불조약은 진짜 좋을 것 같아. 해시계라서 결국 흘려보내기 심호흡 돌기까지 덱을 다 지우면 그때부터는 자유롭기 때문에 제거 비용 175니까 불조약이랑 제거랑 둘 다 되지. 자조몽환님 반갑습니다. 야, 이거 잡을 수 있지 않냐? 못 잡네. 이걸 해시계 안 채워와서 85. 이 데미지 모자라지 않나? 몸풀기 써도? 아씨 짜증나네. 다시 해서 포션 아끼자고요. 편법 미래를 보고 왔다.
해식의 이스텍이지. 탓. 아니 여기서 진 끈을 준다고? 아니야 이거 드롭 알려. 어차피 지금 흘려보내기 15업 2개 돌리면은 모든 심장 패턴을 씹을 수 있기 때문에 진끈이 필요가 없다. 근데 저거 5장 들어오잖아? 불주약으로 2번 지우면 되겠지? 나머지는 소멸이고 불주약으로 지우고. 과연 이 갓댁의 운명은? 주판 나왔으면 괜찮겠죠. 깬 것 같은데? 아닌가? 치약이 좀 늦게 나온 게 아쉽다. 깼네. 깼어. 이미 이게 무한히 완성이 됐기 때문에 강속으로 잡을 수 있어요. 힘은 한 돌이라서 무한이고. 몸풀기 15업 흘려보내기 몸풀기 15업 흘려보내기 한계돌파 15업 흘려보내기 한계돌파 15업 흘려보내기 한계돌파 15업 흘려보내기 한계돌파 15업 흘려보내기 반돌 15 흘려보내기 반돌 15 흘려보내기 반돌 15 강성 됐죠? 숨만 쉬어도 근육이 붙는 아이언클레드가 있다? 겁났어. 핸드 마지막에 잘 잡혔어. 15초 턴에 잡히고
불조약도 차선 잡히고 심장 패시브 때문입니다. 야 근데 이거 사신도 필요 없었네. 가택이잖아. 회식에 나와서 살았다. 회식의 심우. 근데 사실 저 조합이 완성됐으면은 사실 몸풀 한둘 아니어도 깨지. 그냥 흘내 심우 요것만 스파 스파 하다 보면은 방어도가 쭉쭉 오르는 것이다. 룸피라미드도 큰일 했고 얘는 아무것도 안 했고